일요일인 오늘은 중서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흐린 하늘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아침 사이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에는 전라권과 경남 서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고요. 동쪽 지역은 건조함과 강풍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는 가운데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3도에서 32도를 보이겠고 특히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사이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라권과 경남 서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남 서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원 영동,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밭갈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 새벽 사이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됐다가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저녁까지, 서울과 일부 내륙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여름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최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